이금자. 처음 들어왔을 땐 갓난애처럼 걔 줄창 울기만 했지. 아우, 이게 아주 오랬던 거라. 씨발야. 질질 짜고 지랄이야, 재수없게. 언젠가 어떤 남자가 가르쳐준 대로 금자 씨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엎드려 심호흡을 다섯 번 한다. 뭘 봐! 이 씨발년들아! 만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난 죽을 것만 같았는데 사실은 만성신부전 때문이었지만 하와이도 죽을 것 같았거든. 그런데 갑자기 인연이 지 신장을 띄워주겠다고 나서는 거야. 아니 그게 무슨 교복에 달린 주머니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띄워주는 건 아니잖아. 씨발년, 질질 짜고 지랄이야, 재수없게. 여보, 금자가 왔어. 아, 이마저나 얘 왜 이렇게 변했대? 우리 마누라가 없기라고 하시잖아. 네, 알았다입니까? 아, 나는 유신하고 결혼을 했구나. 이 사람하고라면 어딜 가도 무섭지 않았어. 여보, 그치? 그런데 우리 같이 가지는 못했어. 왜 부부 감옥을 왔는 거야? 그거는 천국이지 감옥 아니라. 이거 고마워서 했잖아. 여보, 우리 금자 너무너무 위대한 작전을 준비 중이거든. 도와줄 수 있지? 겁니까? 되게 오래된 거네. 금자 동무, 난 틀렸어. 어서 몸을 숨기시오. 예, 이것만 닦고요. 닭고기는 좀 이따 먹고. 조심하라. 걔한텐 닭뼈 주는 거 아니야. 저기 노란 책 좀 갖다 달라. 치매에 걸린 난파간첩 고선숙은 교도소에 골칫거리였다. 금자가 그녀를 돌보겠다고 자원했을 때 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. 딸을 밟지 않으려고 피해가면서 저기 여간첩이 죽었구나. 순거리는데 가슴에 품은 긍지로 인해 난 죽을 수도 없었어. 사는 것도 투쟁이라고 하셨잖아요. 안 죽기 투쟁. 이 꽃을 너에게 준다. 동지에겐 원수가 있으니